아, 맞아요. 맞아. 힘에... 자. 자, 우영군 예. 1991년 2월 8일 생일. 어? 그리고 동훈이 90년 11월 22일. 아, 해가 다른데도 3개월밖에 차이 안 나니까 야라고 합니다. 네. 그죠? 근데 호야와 우연이는 한 달 차이 나는데 형이라고. 깍듯하게 형이에요. 깍듯하게? 네? 왜 그런 거예요? 아, 이게 좀 약간 족보가. 이게... 네. 어? 우영군 절친 샤인 엘키. 네. 가 91년 9월 23일 생인데 그 호야군보다 늦죠? 근데도 친구예요, 우영군. 호였네. 네. 여기서 잠깐. 우현이 꼬아놓은 인피니트 족보. 90년생 동호와 빠른 91년생 우현은 친구 사이. 그냥 91년생 호야와 빠른 91년생 우현은 형동생 사이. 하지만 호야와 같은 그냥 91년생 샤이니 키는 우현과 친구 먹은 대략 난감한 상황.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나쁜 놈이죠, 얘가. 그러니까 좋은 건 다 해먹어요. 그러니까. 대박. 내가 봤을 때는 호야 씨하고 우현군하고 어떻게 뭐 친구 먹을 생각은 없고. 왜 그래? 걔네는 저랑도 우현 씨랑 친구가 되는 거예요. 어, 그렇지. 그러면 저랑도 L이랑 친구예요. 저랑... 아, 이렇게 또 친구예요? 네, 저랑 L도 친구예요. L도 족보 부릴 거예요. 여기서 하나 누가 친구. 여기서 누가 하나 친구 트면 다 트는 거야, 이제. 네, 네, 다 트는 거예요. 자, 호야군. 네. 족보 영리하고 싶죠? 솔직히 한 달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정말. 정리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정리 동우, 동우! 동우! 적고 정리만 하라고 잡게요. 아, 네, 아 죄송해요. 맞다. 걸려있어가지고 그래요. 조금만. 동우이 좀 네, 조금만 일어나 네. 있어요. 동우 씨는 불만 없어요? 이미 2년 동안 2년 넘게 친구로 지내가지고 친구가 편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편한 게 또 친구로 너무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어색해질까 봐. 이제 편해요? 네. 그럼 잡게요 이제. 맞아요. 와 대박. 자 이렇게는 동군 우영군은 족보가 정리가 됐습니다. 친구하는 걸로. 우영과 호야가 문제죠. 자 우연 호야. 예. 호야. 예. 호야는 어때요? 솔직한. 사실 처음 만났을 때 네. 연습생 선배였어요. 네. 그래서 저가 나이가 많다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정도를 정말 한 살 많은 형인 줄 알고 지내다가 1년 뒤에 알게 돼서 형이라 부르다 또 친구가 되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아직까지도. 그래서 저희 팀 내에서 제가 실장님한테. 이 친구들이랑 친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시장님께서 야 그냥 학년대로 해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키씨랑은 왜 지금 말했으면 안 됐다고 사회 나가면은 그냥 90년생이면 친구 하나 아니 이상해. 아니 여기는 가족이고 거기는 사회고 맞아. 그렇게 됐고 이건 가족이죠 저희는 아. 우영군이랑 키군이랑 호야군이랑 셋이서 만났어요 근데 저희 멤버들도 그냥 친구처럼 대해요 저희끼리는 아니 저는 사실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저도요 아니 정말로 아, 사실 별로 안 친한데 괜히 세 명이서 있던 자리가 있었거든요 무대 뒤에 대기할 때 아 진짜로? 그때 굉장히 제가 막 어색해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어색했어요 아 저랑 같이 있으니까 야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확실하게 합시다 인피니트 내에서는 네. 이거는 이제 또 바꾸면 또 어색할 수도 있고 그렇죠. 우현, 호야, 성렬, 키 이렇게 네 명이서 만나는 일은 없기로 하죠. 없기로 하죠. 그리고 우리 우영군 앞으로 친구 먹을 때도 호야군을 최대한 많이 배려해주고. 알겠습니다. 호야군 연습해주지 않게. 그럼요, 그럼요. 예. 자, 그럼 호야군이. 예. 나 정리됐으니까 답답하게 형이라고 한번 해주세요. 다시는 내 친구들이랑 친구 먹지 마.